안녕하세요. 에어컬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베이비 오일을 샀어요. 조선주 베이비 오일. 500ml 정도 용량 큰 걸 샀는데 이걸로 유아 느낌의 오일 파스텔 그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은하수 그림은 가까운 분께서 그림을 사고 싶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편등기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부터는 제 목소리와 함께 녹화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소리가 없는 것보다 소리가 있는 게 좋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와 함께 작업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은 영어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 원하셔서 아직 조회수는 얼마 없지만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스킹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이 마스킹 테이프 뜯어낼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색연필입니다. 이 색연필로 오늘은 풍경화가 아니라 제 꿈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자, 제가 자주 꾸는 꿈속의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꾸는 꿈속에서는 저는 두실두실 날아다녀요. 제 꿈속에는 항상 어떤 소녀가 있고 숲 위를 둥실둥실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카페랑 한다면 불분명한 선들은 커버를 쳐주세요. 그냥 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쓰이면 돼요. 질기질은 하지 않을 거라서 계속 스케치를 해나가면 돼요. 질기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거칠거칠한 스케치. 따로 건강들이 없고요. 문교 오일 파스텔 72가지 색입니다. 스티븐이 날카로워서 다 손톱이 없어서 볼 때마다 불편해요. 지난번에 이어서 더 그려볼게요. 작업할 손쪽에 라텍스 장갑을 끼웁니다. 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우선 이 그림에다가 올 파스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 색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프레쉬 핑크 503번 살몬 핑크가 있어요. 우선 프레쉬 핑크. 작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거칠거칠해서 나쁜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주 베이비 오일, 부주에서 조금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에 조금 해서 조금 묻었네요. 발라볼게요. 오일 파스텔이 오일에 녹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칠을 해보고 이제 다음번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아이의 옷 색깔. 이번에 옷 색깔은 어떤 걸로 할까요? 옷 색깔은 그레이 로즈색이 좋을 것 같아요. 519번. 옷을 또 계속 칠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보라색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 좋아하시죠? 전 연보라색이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 같아요.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은 제가 선택한 것은 그레이 핑크입니다. 연보라색은 아니고요. 자, 대충 이렇게 칠을 했고 이번에는 조금 넓은 빗으로 도포해줍니다. 나무 색깔들을 칠해줄 텐데 이 나무 색깔들은 조금 경계가 있어서 연한 색깔부터 칠해줄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541번 페일 그린.
티슈를 적게 접어서 문질러 줍니다. 페일 그린 색깔. 조금씩 어두워지게 색깔을 칠해줄 예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559번 라이트 그린. 이번에도 역시 티슈를 접어서 문질러 줍니다. 543번 옐로우 그린. 이번에도 티슈를 접어서 문질러 줍니다. 최대한 적게 접어서 문질러 주는 것이 작업하기가 편할 겁니다. 느낌이 조금씩 나죠? 그 다음에 572번
메이 그린. 작업을 끝내고 역시 문질러 줍니다. 한번 중간에 칠을 해보겠습니다. 넓은 면을 해서 넓은 도포로 도전. 묻어나와요. 계속해서 이번엔 547번 올리브. 그냥 거칠거칠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거칠거칠. 완성 단계로 가면 갈수록 꿈속의 이미지와 비슷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역시 문질러 줍니다.
이제 디테일하면은 붓으로 오일 파스텔을 녹이면서 고정을 해줍니다. 좋은 붓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거 아주 싸게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아크릴 붓인데, 사실 이게 아크릴 붓인지 수채화 붓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쓰는 붓이라서 넓은 면을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572번. 아, 이번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썼었고, 560번. 올리브 그린. 역시 문질러 줍니다. 올 파스텔 그림은 그릴 때와 문질렀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달라요. 문질렀을 때가 훨씬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544번 그래스 그린. 다시 문질러줍니다. 올로 문질러줍니다.
561번 모스 그린. 문질러 줍니다. 545번 563번 548번
동생 41번. 546번. 534번. 이번에는 옅은 색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을 써보겠습니다. 524번. 역시 문지릅니다. 작게 접어서 섬세하게 문질러주세요. 이번엔 또 다른 색입니다. 519번입니다. 아까 옷 색깔과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레이 로즈.
예쁘게 문질러줍니다. 이번에는 505번 크롬 옐로우 역시 문질러줍니다. 8번 이번에는 523번 미디엄 프레쉬입니다. 눌러줍니다. 549번이네요. 밥을 먹고 와서 또 작업을 할게요. 계속해서 잠깐 저녁을 먹고 왔는데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블루 계열이기 때문에 진한 색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521번 네이플즈 옐로우
그림을 그리면 마음의 위안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자, 이번엔 진짜 키친타월을 접어서 문질러줍니다. 569번 문질러줄 땐 결을 잘 살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558번 아이스블루 색이네요. 키친타월로 문질러 줍니다. 555번 그레이 핑크 511번 버밀리아
자,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오일을 더 발라서 파스텔 녹입니다. 계속 칠해 보겠습니다. 538번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는 지금 배경색으로 칠해주려고 아끼고 있었거든요. 가장 나중에 칠해줄 색이라 레이아웃을 잡아줄게요. 너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꼼꼼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그럼 미리 좀 손을 잡을까요? 자, 남은 오일을 가지고 바로 녹이면서 칠을 해주겠습니다. 파스텔이 붓을 통해서 녹아요. 붓을 따라서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따로 문질러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키친타올에 남아있는 붓의 색깔을 묻혀서 닦아내주세요.
잠시 오일을 발라줍니다. 507번 오렌지 옐로우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옅은 색을 빈 공간에 발라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못했는데 여기도 할게요. 이 색깔이 아까 옷 색깔이었는데 너무 얇게 돼서 다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제 얼추 말리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썼던 오일 뚜껑은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번에 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추 된 것 같은데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해볼게요. 뜯어낼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 조금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뜯어냈습니다.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아직 덜 말랐긴 한데 꿈속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꿈에서 이 나무들을 밟으면서 둥실둥실둥실 날아다니는 꿈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